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영어 동화 만들기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능률출판사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인 하이스쿨 잉글리쉬의 5과 본문 읽기 후 활동으로 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3차시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전체 차시별 활동에 대해서 안내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영어 동화를 만들게 된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캐나다의 동화 작가인 존 콰슨의 I Want My Hat Back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감상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책의 장면과 함께 내용을 원어민이 목소리로 읽어주는 약 3분짜리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이해 문제를 풀었는데요. 각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 설문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용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작성하였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 동화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질문지에는 내용 체크 문항과 함께 학생들이 이야기에서 유추해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적는 열린 문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문항 작성이 끝난 후 학급의 스마트 TV로 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답안을 작성한 학생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결과만 모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상해 보도록 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 그리고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서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 또한 구글 클래스룸 과제 제출 기능을 활용했는데요. 종이로 출력한 활동지도 함께 준비해서 종이에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활동지를 배부했습니다. 화면에 학생이 작성한 예시를 공유 드렸는데요. 간단하고 짧은 그리고 귀여운 이야기이지만 다름에 대한 이해, 배려, 그리고 나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차 시에는 지난 시간에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6개의 칸 안에 그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매우 매우 즐거워했으며 50분 수업 안에 다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완성한 과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대화 내용을 작성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것을 어려워해서 활동 시작을 주저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작성에 언어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활동 후 공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작품은 교실 벽에 게시하고 갤러리 워크의 형태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패들렛이나 구글 클래스룸처럼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웹툰 제작 플랫폼인 튜닝을 활용해서 그림 동화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튜닝은 미리 캔버스와 비슷하지만 웹툰 제작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사용하기 쉽고 또 교사들에게는 프로 버전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평가 활동으로 학생들이 3차시에 걸쳐서 활동한 내용들을 영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했습니다. 이 활동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즐거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지필평가가 끝난 후 방학을 앞둔 시간에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